XSFM입니다. PODERA. 하정우입니다. 중고차 살 때 차주인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대체 책임은 누가 지죠? 그래서 탄생한 SK엔카 직영의 새 이름, K카. 매입부터 진단, 관리, 판매, 책임까지 모든 걸 직접 다 하니까 중고차가 아니다. 직영차다. K카. SK엔카닷컴 사이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혹신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고3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무 학생이나 데려다가 장학금을 주라고 어디서 시켰는지 네. 그 씨를 랜덤처럼 불러가지고 너 혹시 집이 부루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아 네네 네, 아니라고 했는데도 끌고 가서 네 그래서 스스로 아, 난 부루한가 막 그런 네. 장학금을 나는 주고 몰랐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부루한가 싶은 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었나요? 그리고서 무슨 장학금 주는 데서 무슨 막 일장 연설을 하고 앉았는데 장학금 준다 왜 아주 우경화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예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예수쟁이들이야 빨리 도망가자 해서 도망을 나가셨다는 나가셨던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바로 그분이에요. 네, 2015년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UMC님, 안승준님. 저는 빨간 요파시 초반에 나왔던 부루한 고3이었던 대학생입니다. 이제 교복을 벗은지도 꽤 된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을 만나야 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큰 변수가 없다면 초등학생들과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교생 실습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임용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학교에 대한 로망이 있던 저는 운 좋게 농어촌 학교에 실습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생으로 간 학교는 아주 작고 전교생이 150명 남짓이고 교직원이 2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아담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 같은 학교에서 제가 배정받은 학년은 1학년이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1, 2학년을 유아교육의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해되네요? 네. 저학년의 발달 단계가 유치원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 사연은 이런 학생들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보내며 겪은 일 중 가장 많은 지인들을 웃겼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교생 실습 첫날은 보통 학교 소개와 실습 일정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네, 보면은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교생 선생님들 오시면은 첫날은 그 이렇게 지들끼리 줄 서가지고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막 저 사람들 교생이래 이러면서 애들이 막 떠들고 그게 첫날이죠 보통. 특히 고학년을 배정받은 교생은 음악실이나 과학실의 위치를 알아야 수업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와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오전 시간에 대부분을 할애하게 됩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의 격려 및 훈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즉, 실습 첫날 오전은 학생들을 거의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1학년 교실에 처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첫날 4교시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교실 뒤에서 수업을 참관하며 40분을 보낸 뒤 급식을 먹으러 가는데 입학 후에 처음 보는 젊은 여자 교생은 학생들의 인기를 끌기 충분했기에 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유를 그렇게 혼자 저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 자리가 나가기 제일 편하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중 위너가 된 남학생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 학생은 키가 또래보다 컸고 목에는 손수건을 메고 있었습니다. 네. 급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남학생은 싱글벙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생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얘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뀐 걸 떠나서 여전히 나이 위주로 호칭이 정해지기 때문에 형이라고 부를지 오빠라고 부를지 뭐 그런 문제 누나라고 때문에. 부를지를 자기들끼리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일단 나이를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서로의 행동을 이제 그 나이와 관련해서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냥 그 노인네들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네, 똑같이 돼요. 패턴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힘들거든요. 옆에서 지켜보기 이게 음악할 때만 해도요.
우리 아까 밖에서 얘기했지만, 요 며칠 사이에 한국의 이제 힙합씬이 얼마나 찌질한지,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곱씹게 되었는데, 저는 해제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가사 해제를 스스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수능철이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시류에 네. 편승한 거죠? 그쵸. 그 막 끝난 학생들이 이제 익숙할 수 있도록. 근데 친절한 아티스트가 사실 많아요 힙합에도. 네. 아무튼 이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과 어울리던 시절만 해도 그걸 다 외웠어야 됐어요. 군번처럼 외웠어야 됐어요. 그리고 다 이름으로 부르니까 이름과 그 아티스트의 이름과 나이와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예. 아니 죄송하지만 힙합은 네. 대부분의 이제 솔로 아티스트들라도 본인 이름을 쓴다기보다 약간 영어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닉네임을 쓰잖아요. 전 굳이 그렇게 부르기 싫어서 이름을 다 외웠어요. 아 이름을.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산이는 정산이. 그런 식이죠. 아 그렇게. 네. 아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네. 그렇게 불러버림으로. 그냥 받은 성이랑 같이 불러줘야 또 예. 뭐냐. 근데 그럼 저만 해도 좀 덜 불편했을 거예요. 저는 위에 형이 몇 없으니까. 네. 예. 근데 누나 형은 누나 형들도 다 외워. 동생들은 동생들도 다 외워.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직을 한 다음부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뭔데? 그 누구에게도 나이를 묻지 않아요. 거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6, 7년 동안.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랑 친하다면 그 사람 몇 살이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게 되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게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들도 이름이 뭐야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화에. 첫 대화는 무조건 너 몇 살이니.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또 아래 어린 친구가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윗사람이라는 표현을 결국은 쓰게 되지만 뭐 나이가 네. 더 많은 친구한테 너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진 잘 않거든요. 항상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래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 넌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구조상. 네. 그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구조가 생기는 거죠. 네. 권력의 구조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는 친구가 없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로 시작하는 끝없는 질문 공세에 적당히 둘러대거나 답을 하며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야 했습니다. 저학년의 특성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귀엽죠. 예를 들어 선생님 아파트 살아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선생님은 주택 살아요 라고 답하면 학생들은 아 선생님 저는 아파트 16층에 살아요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급식 시간 내내 아이들의 가족관계, 좋아하는 음식, 누나가 좋아하는 아이돌 등 각종 TMI를 들으며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대부분 이런 대화 속에서 부부 사이가 친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아빠가 술을 많이 먹는지 맞아요. 주말에는 쳐누워서 자는지 게임을 하는지 등등이 다 예. 공개되곤 하죠. 아이들은 사람이 반가우면 TMI를 내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던 중 제 옆자리를 사수하는데 성공한 남학생이 저를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꼬마 아이도 1학년이었겠죠, 남자 아이도? 저는 의례 선생님들이 짓는 친절한 표정으로 친구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돌아온 학생의 말은 제 말문을 턱 막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런 사연은? 결정적이고 무서운 TMI죠. 여러분, 단언컨대 이런 사연은 요파시에만 있지 않을까요? 공중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대단합니다. 아니, 뭐. 초등학교 1학년. 네. 1학년생이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생된 사이비 종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3 때 장학금을 받으러 갔을 때도 축사 대신 설교를 하던 이사장을 보며 엄마와 신천지 같다고 낄낄거리던 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학생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저는 입꼬리를 애써 올리며 애써 떠올린 가장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름이 뭐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알기 전에 종교부터 알아버린 것입니다. 네. 땡땡이에요. 친구가 대답했고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땡땡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땡땡이의 선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만 8살 때요.
선교를 하게 되나요? 아니 뭐 이제 선교의 기본을 배울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룰을 친구한테 말해줄 수는 있겠죠. 말 그대로 뭐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하면 아 그 정도. 네. 그게 선교의 시작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봅시다. 원래 어렸을 때 교회 선교의 시작은 네.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라고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경험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누굽니까? 숙씨 같은 나이 또래의 선생님에게 끌려가서 교회에 가는 8살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8살 학생에게 끌려가서 교회에 가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땡땡이는 쉬는 시간만 되면 제 곁을 맴돌며 선생님 악마의 노래 알아요? 사실은 UMC라고요? 사실은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악마 같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마릴린 맨슨 팬 아닙니까? 아 금지시키려고 하나 사실은 홍보 효과가 있는 그렇죠. 선생님 저는 절대 타투 스티커 안 붙일 거예요. 그건 문신과도 같은 거라서 하나님을 믿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태투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 내용과 관련된 태투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 생일에 케이크랑 촛불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불쾌해한대요 등의 말을 했고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악마의 노래를 알지도 못하고 타투도 했으며 생일에 케이크 없으면 우울해하는 무지몽매한 저는 이 무지몽매함의 범위에 상당히 많은 지구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땡땡이의 종교 얘기에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습니다. 아, 정말 새로운 사연이네요. 제가 초등학생. 지금 이걸 가지고 초등학생 네. 교생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다가, 나쁜 일반화를 시킬 뻔 했어요. 모든 교생 선생님이 다 이런 경험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선교를 당하진 않을 거예요, 잘. 결국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걔는 나중에 교리서를 들고 와서 교리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아. 심지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안다. 추측컨대 한글을 그 교리서로 뗀 것 같다. 아. 할머니께서 여호와의 증인이시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일일이 반응해주지 않도록 해라. 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이 표 그 숙 씨의 표현에 의하면 위너가 된 네. 이 남학생이 그 옆자리에 앉게 된 것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적극적인 행위였겠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저 불쌍한 영혼을 선생님은 영혼이 막지 않다. 문신이 보인다. 문신이 보여 이러면서. 아니 모든 여호와의 증인이 다 그 이렇게 와일드하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저 꿈나무는 처음 봤습니다. 땡땡이 역시 예쁜 학생이었기 때문에 종교 얘기를 꺼낼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에게로 시선을 돌리거나 화제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습 기간을 잘 마쳤습니다만 만난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은 교생에게 종교를 오픈했던 그 패기로운 모습은 아직도 간간이 동기들에게 들려주는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 궁금하네요. 그 아이들은 어쨌든 화제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걸 제시해주면 금방 그 다른 화제로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친구는 그걸 잘 유지하는지 아니야 지금 내가 이 화제 전환에 넘어가서는 안 돼. 아 그렇죠. 라고 하는지 아니면 역시 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평상시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 돌리지 마시고요. 라고 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는 물타기 금지 이러면서 제 지론은 아이는 아이일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 줘야죠. 네 선생님은 특히나 저는 그보단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그 짝꿍이 아주 궁금합니다. 네. 네. 자기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교리서를 읽고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네. 1학년 교실은 어메이징한 곳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글재주가 부족해 사연이 뽑힐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파 씨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건강하세요. PS 아니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로를 왜 안 읽어요? UMC는 정말 아이를 별로 아이에 대한 어떤 귀여움을 알았어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걸 왜 결론을 함부로 내십니까?
아니 굳이 삭제를 하시니까요. 아, 아니 물론 TMI 같아서. 네. 아, 알았어 읽으면 될 거 아니야. 네. 세척제 통이 탐났는지 잘 헹궈서 텀블러로 쓰려던 학생이라든가 소풍날 아침에 김밥을 다 먹어버린 학생이라든가. 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읽으면서 듣는 일로 하여금 미소가 그? 떠오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당혹스럽지 않아요? 이거 뭐, 아니 세제를 먹는 애와 점심을 아침에 다 먹은 애. 다 불행하군. 그렇죠. 불행해, 불행해. 네. 요, 더 많은 행정력을 요구하는 네, 한심한 아이들이죠. 에너지가 빨려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PS. 수능을 준비하던 고3이었던 제가 내년이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이 됩니다. 두 번의 수험생활을 요파시로 견디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오래됐어요. 네. 그걸 알려줍니다. 요파시의 사연들 중 수위가 낮은 사연들을 잘 엮으면 훌륭한 스토리가 됩니다. 고학년 수업에서 에피소드로 간혹 써먹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업 자료로 또 힘든 수험 생활에 엔돌핀으로 존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숙 씨는 요파 씨의 사연들을 엮어서 학생들에게 써먹고 있다. 네. 아 저작권법이 그렇죠. 네. 카피라이트 뭔지 몰라요? 카피라이트. 예. 네. 전도를 해볼라. 네. 벌로 교리서를. 지옥에나 떨어져라. 탑주! 이 타투 얘기 말이에요. 그, 이런, 그냥 하고 있는 숙지 같은 분한테 들어야 재밌지. 그 타투 아티스트한테 들으면 진짜 지옥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당하시는지 그 양반들이 말이에요. 네. 아무튼. 숙지,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 청취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